아까 얘기 잘했어요. 연속이라는 것은 우극항과 좌극항과 함수값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매우 좋은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한 얘기라고 보면 돼요. 평소에 이런 얘기하면 혼난다, 사람들한테. 수학할 때는 이거 괜찮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겪어봐서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 얘는 연속일까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이런 뜻이죠. x가 뭐든지 연속인 이렇게 물어보자. 이건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 거야. 이건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혹시 다항함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몇 제곱, 몇 제곱, 몇 제곱 이렇게 생긴 게 다항함수예요. 이렇게 분수로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루트가 있어도 안 돼요. 그냥 평평하게 옆으로 쭉 가면서 몇 제곱 더하기, 몇 제곱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런 식으로만 부드럽게 분수 없이, 루트 없이, 절대값 없이 쭉 나오는 사람이 다항함수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ANXN an-1 xn 빼기 1 플러스 an-2 xn 빼기 2 플러스 a1 x1 플러스 a0라고 써 있어요. 이게 다항함수의 의미하고 딱 적혀 있는 거야. 이러니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건 뭐 알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얘기가 바로 요렇게 생긴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xn 제곱, 즉 x의 2제곱이라든가 n-1제곱, x1제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있고 다른 분수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고스란히 이렇게 돼 있죠. 2 빼기 4, 3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 숫자들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알겠니? 무조건 연속이에요. 이건 분수함수죠.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자, 유리함수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무조건 끊어진다 그랬어요. 분모가 0이 되는 장소에서 항상 끊어진다. 그러면 x-2, x+1, x+3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요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즉 x는 2에서 끊어지고 x는 빼기 1에서 끊어지죠. 자, 여기에서 점근선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점근선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따로 하고 있어요. 어려운 점은 없니? 점근선이란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만나지는 않는 선이란 뜻이에요. 점점 가까워져. 근데 어때? 만나지는 않어. 자, 무슨 선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나와라. 뚝딱. 뿅, 뿅. 요상하죠? 여기 2와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과 2에서 끊어졌어요. 보이지 않겠지만, x는 2라는, 또 x는 빼기 1이라는 선이 있어서, 이 그래프랑 영원히 만나지 않으면서 가까이만 가는 선이 있어요. 뭐 만나는 것 같아? 확대해 줄게. 안 만난다. 또 가. 그러면 또 애들이 우겨. 아, 선생님 이제 만나잖아요. 다시 그냥 안 만난다고. 안 만나. 오, 진짜네. 더 가봅시다. 막 이러는데 안 만난다고. 날 믿어. 자, 그리고 이제 끝내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이 점근선이 어디서 나타난다? x를 0으로 만드는, 그죠? 여기 x 자리, 분모의 x를 0으로 만드는 곳에서, 분모의 x를 0으로 만드는 이 장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 보여.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린 그걸 아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있는데.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죠. 점근선처럼 존재한답니다. 얘는 점근선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은 x가 1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요거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거는 1이 아닐 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이 아닐 때의 함수와 1일 때의 함수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이거 잘하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하게 의심이 간단 말이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너못 믿겠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망했어 이런 뜻이 아니야. 확인하자 이런 뜻이에요. 뭐를 하자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x가 1에 우극한, x가 1에 좌극한이 있어서 함수 값을 조사를 해 보는 거죠. 우극한, 좌극한 조사할 때 x가 1로 다가가 아직 리밋은 작동을 하지 않았어. 리밋은 아직 작동을 안 시켰어. 그냥 x가 1로 다가가 그랬어. 그럼 1이 아닌 거야. 기억해. 이게 순서가 있어. x가 2로 다가가면 아직 1이 아닌 거야.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안 갔어. 근데 리밋이란 아이템이 작동을 하면, 리밋이 작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야. x는 1이라 하자. 이렇게 돼요. 리밋이 하는 역할이 뭐야? 가까이 가는 애를 아예 그냥 거기에 꽂아버리는 거, 붙여버리는 거. 너 이제부터 1이다. 엄청 가까이 갔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 x가 1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리밋을 지나가야 돼, 알겠니?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읽는 타이밍이 있다고, 이렇게. 읽는 순서를 지키세요. 그래서 x가 아직, 초록색만 봤을 땐 아직은 1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까지만 본 다음에 1이 아니면 얘를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 돼, 결정하는 시간이 온다고. 초록색만 보고 이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결정하는 거야. 리밋까지 보면 안 돼. 애들이 나한테 맨날 물어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죠? 아니? 이렇게 내가 말한다. 아니야. 이렇게. 왜요? 이거 선택할 때는 초록색만 보고 선택하는 거야. 누가 정한 약속이죠? 이거 제작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정해놨어. 룰이 있다고, 룰이. 그걸 왜 정했죠? 아, 좀 심오한 이야기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는 마치 뭐랄까 어린이가 어른이 된 이후의 마음을 지금 빨리 알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데 말로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경험을 더 하면 우리 같이 알수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보고 일단 한번 따라해보자 이렇게만 좀 얘기할 거야.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그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경험과 시행착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안 그랬으면 내가 얘기했을 때 벌써 다 끝났어야 돼. 지금까지 계속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 뭔가 안 왔던 얘기니까요. 일단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얘기는 좀 뒤로 미뤄둘게. 자, 한번 따라해보자, 순서만. 1번만 보고, 윗사람일지 아랫사람일지 결정하세요. 그럼 얘를 쓰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으므로 그 사람을 여기다가 가져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선택한 거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리밋을 적용해야 돼. 그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얘를 집어 넣겠다고, 진짜로. 근데 문제가 생기죠. 밑에가 0이 되죠? 위에도 0이 되죠. 그죠? 그럼 다시 리와인드 해요. 여기를 보고 여기를 골랐고 그다음 하나 더. 이 절대값 정리하는 것도 여기에서 아직 리밋 적용하기 전에 결정합니다. 이게 1 플러스니까 1보다 좀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1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요. 오른쪽이라는 거는 좀 크다란 뜻도 함께 있죠. 1의 어느 쪽? 오른쪽이란 뜻이 함께 있습니다. 얘보다 좀 크니까 얘는 플러스하고 x 빼기 1로 나올 거예요.
리미스 적용하기 전에 약분하고 정리하는 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미스 작동시키면서 X가 뭐가 됐다? X가 뭐가 됐다? 1이 된 거죠. 그럼 X에 들어가서 답이 얼마? 1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할 일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리밋이 작동해서 X가 1이 되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답을 얻는 거란다. 이 프로세스로 계속 끊임없이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절대 안 바뀌어. 못 바꿔. 알겠습니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지. 근데 X는 1이 아니다는 게 어디 어디? 왜 붙었냐고? 그냥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봐봐. X가 1이 되면 분모가 0이죠?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못 집어넣어, 절대로 1을. 그래서 X는 1이 될수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1 근처는 조사할 수 있거든? 1 근처는 조사할 수 있는데, 대놓고 1을 못 집어넣고요. 1에선 얘가 누군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말좀 어려웠나? 1을 못 집어넣어. 그래서 1일 때는 뭔지 얘는 몰라요. 그 미정 계수 구하는 거랑 미정 계수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 미정 계수에서는 여기가 0이 되면 여기도 0이 된다. 수렴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수렴이 밝혀져 있을 때 얘가 0이 되면 얘도 0이 된다. 이런 얘기는 미정 계수 할때좀 썼었지. 그 얘기랑 비슷해 보여? 나는 좀 달라 보이긴 했는데 아무튼 개인의 견해니까 뭐 오해라고 해도 가지고 좀 있어 봐. 나중에 좀 풀릴 거야. 쌤이 절대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졌었다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 자, 0이 아니죠. 왜? 여기 0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니까. 0이 아니에요. 0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됐니? 0이 아닌 경우, 즉, 우극한을 구할 때와 좌극한을 구할 때, 뭘 보고 쌤이 0, 아, 미안해. 0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우극한을 구할 때와 좌극한을 구할 때, 여기를 보고 모든 걸 일단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를 보면, 일단 1번을 보면, 0이야, 0이 아니야. 이건 0이 아니, 0에 가까운 0은 아닌 거. 그럼 이 사람을 보고 얘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을 구해야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요건 함수 값을 구한다는 행동입니다. 그걸 구할 땐 이게 x 값이 0이야, 0이 아니야. 이건 x가 0이에요. 이걸 선택해요. 얘를 갖다가 답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긴 이 사람이 오는 거고요. 이렇게. 0이 아니니까, 지금. 자, 그럼 극한 바로 적용할까? 아니야. 여기다가 먼저, 0이 아니니까, 0보다 좀 작으니까, 생각하고요. 빼기 x, x세제곱을 한 후에, 약분해서 빼기 x제곱이라고 정리하는 것까지, 플러스 x, x세제곱에 x제곱 정리하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는 일단 초록색 생각을 쭉 유지하면서 해주는 거죠. 초록색에서부터 쭉 나와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밋을 받아들여서 x가 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적용해서 답을 얻어요. 리밋을 작동시켜서 x가 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0을 얻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좀 빨리 하는 것뿐이에요. 요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요 마지막 요 부분을 좀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얘기예요. 예, 요 프로세스로 간다 이렇게 강조할게요.